그 다음에는 그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를 실제로 계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순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요게 올해 1학기에 선박 종합 설계 계산했던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략적으로만 얘기할게요. 그때 썼던 거는 엔진이 26,000kW짜리 엔진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75% 얼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엔진 카탈로그 보면은 SFC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CF는 아까 그 중유 쓴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 엔진 계산하면은 900kW. 그 다음에 이것도 일반적으로 엔진 카탈로그가 있거든요. 근데 중유 엔진이랑 디젤 엔진이랑은 서로 요구되는 그 연료량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이니까 탄소 배출량도 좀 다르죠. 요거 계산하면은 우리가 분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제 그 속도 넣었을 그 동력, 아까 19,500kW에서 낼수 있는 속도, 그걸 VRF라고 해갖고 구한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저항 추진 수업에서도 목표기는 한데, 실제로 엔진 동력이 얼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춘 속도를 추정은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어느 어지간히 배워야 나오잖아요. 아니면 실제 배가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프로펠러랑 뭐 그런 게다 정해진 다음에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때는 그냥 동력은 속도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진짜로 딱 비례하는 건 아닌데 대충 맞아요. 그래서 속도에 세제곱에 동력이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대충 계산을 하면은 뭐 배속도 나오거든요. V 레퍼런스. 근데 이게 이제 설계 속도보단 조금 낮아요. 조금 낮았나? 뭐 상황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기선 조금 낮게 나왔네요. 그때 그 종합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캐패시티도 나오고 이건 배 설계할 때 주어지거든요. 이런 거 갖고 다 계산을 하면은 아까 우리 그 계산식에서 했을 때 EEDI가 2.243이 나왔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되는 EEDI는 지금 규정상 2.010이거든요. 같은 그 똑같은 크기 배에 대해서 DWT 31만 9천 톤짜리에 대해서 EEDI가 2.010을 맞춰야 되는데 대충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설계하던 배는 2.243입니다. EEDI가 클수록 좋다고 했어요? 작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EEDI는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우리 배는 기준보다 커서 안 되는 배였다 라는 게 이제 우리 선박 종합 설계 처음에 주어졌던 배의 문제였고 이걸 개선해 가지고 EDI를 낮추는 게 선박 종합 설계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뭐그 정도 내용들이 있었고요. 뒤에 좀더 가볼게요. 아까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EDI 기준값이 얼마라고 나와준다 했잖아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베이스라인은 어디서 나왔냐? EDI를 IMO에서 낼 때, 그때 기준이에요. 95년에서 2004년인데, 그 10년 동안 건조된 선박들을 다, 이제 어지간한 걸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CO2 배출량을 배 종류별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배 종류별로 DWT가, 그 재화라고 하나? 제하 같아. 하여튼 이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는 그 중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옮겨야 되는 화물도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이것저것 다른 잡스러운 거 배에다 실을 수 있는 것들, 뭐 평형수라거나 아니면은 배에 탄 사람들 샤워할 물이라거나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연료라거나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나오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배 규모를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요. 찾아보니까 재화 중량이 맞네요. 저도 맨날 헷갈려. 그래서 이 재화 중량별로 배가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추세선을 그었어요. 조사를 해서. 그랬더니 선이 뭔가 여기 검은 선 있죠? 검은색 선이 나오고 다시 얘기하지만 EEDI가 높으면은 안 좋은 배입니다. 아래는 좋은 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싹 그래프 그려놓고, 너무 튀는 애들 있죠? 파란색으로 나 있는 애들이. 우리가, 아, 이거는 좀 심한데? 하고 걔네들을 치워버리고, 녹색으로 나온 애들만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 곡선이 이제 전체적인 추세선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배들의 그 대충 EEDI는 이 정도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아, 저 미래에는 CO2를 줄여야 되니까, 얘보단 곡선이 낮아져야겠구나. 기준선이 낮아져야 그만큼 더 EEDI 값을 환경 친화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EEDI 기준을 더 내려가게 해서 CO2 발생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배 종류별로 그때 EEDI 계산 다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탱커를 할 거야. 그러면은 계산 어떻게 하냐? A가 얼마냐? 1218.80이라고 값 정해주고요. 곱하기 여러분들 배가 재화 중량, 화물이나 연료나 기타 물 등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하고, 거기에다가 C는 그 거듭제곱이거든요. 0.488 제곱을 해주시면은 그게 여러분들 목표 EEDI가 나옵니다. 아까 뭐 탄소고 뭐 속도고 어쩌고저쩌고 다 한다면서요. 그거 통계적으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목표 EEDI 값에는 여러분들 뭐 속도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DWT 하나만 알면, DWT하고 배 종류만 알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잠깐만. 표에 컨테이너십에 DWT라고 써져 있는데 아마 아닐 텐데, 이거. 아닌가? 컨테이너십도 DWT로 계산했나 보네요. 되게 컨테이너는 DWT가 아니라, TEU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그몇 개를 옮길 수 있냐를 배 규모로 보거든요. 그래서 DWT가 잘안 나오지 싶은데 뭐 그렇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고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올린 EEDI 자료에 보면은 배 종류별로 그게 있거든요. EEDI 계산하는 게 한번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아니고, 제목별로 정리를 해놓고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질 않아가지고. 이건가? 배 종류별로, 그래서 화물의 규모를 정하는 그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제, 유조선이나, 벌크 캐리어, 뭐, 철광석이나, 그냥, 저기, 곡물, 옥수수나 뭐, 밀 같은 거. 그런 거 옮기는 배는 DWT로 계산하고요. 자동차 운반선 같은 거는 옮길 수 있는 자동차 대수로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LNG 캐리어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LNG 화물칸 용량으로 바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DWT로, EEDI에서는 DWT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요게 지금 IMO 원래 자료거든요. 아까 뭐 누가 맞네 틀리냐면 이거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DWT가 맞네요. 보세요. 컨테이너 선도 DWT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TEU고 뭐 그런 거 하지 말한 거죠. 가스 캐리어도 DWT로 계산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DWT만 주어지면은 여러분들 배 종류하고 DWT만 주어지면은 목표 EEDI 값 계산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실제 배 설계했을 때그 EEDI 맞춘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못 맞추면은 선주가 배를 안 가져가요. 고철로 팔아야 돼. EEDI 규정은 언제냐? 2013년 이후에 이제 항해에 등록이 되는 바다에 나가도록 등록이 되는 그로스톤 400톤 이상 선박. 그로스톤은 아마 여러분들 개론 때 배웠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이 배에서 열려있는 공간 말고, 닫혀있을 수 있는 공간 전체 부피를 재고요. 그 다음에 그 부피 얼마당 몇 톤이라고 환산해주는 식이 있거든요.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칸을 가진 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적용이 되고, 규정은 2025년까지 계속 강화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EEDI 곡선이 시간이 갈수록 기준선을 아래로 계속 내려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배들이나 뭐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규정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베이스라인 처음에 1995년에서 2004년까지 조사한 값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10%, 또 10%, 20% 이런 식으로 일괄로 EEDI 값을 낮추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하는 얘기지만 EEDI는 낮을수록 좋은 배다. 그러니까 기준도 계속 낮은 값을 추구하게 하면은 저걸 못 맞추는 배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한 거죠. 그래서 계속 친환경 선박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은 2025년까지 1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3년도에 EEDI가 발효됐을 때 페이지 0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그 배들 조사해서 나온 평균값이었죠. 그 다음에 배 종류별로 다른데 컨테이너십 기준으로는 DWT 15,000톤 이상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2013, 14년까지 했다가 15년부터는 10% EEDI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10% 줄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되게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페이지 2에서는 20%로 줄어요. 여기 대비. 기준 대비 20%. 그 다음에 2025년, 이제 3년 남았잖아요. 3년 뒤에는 30%를 줄이지 않으면 바다에 나갈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IMO에서 우리는 2008년에서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반절로 줄이겠습니다. 야심차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요? 이렇게 배에서 배출하는 CO2량을 강제로 팍팍 줄여버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만족하게끔 하는 거죠. 아마 2025년 이후에도 EEDI는 비슷한 식으로 더 줄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목표한 50% 감축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기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EEDI를 어떤 식으로 맞추는지를 확인을 하냐? 실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운항하면서 재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배를 다 만들어 놓고 EEDI를 그때 가서 평가하는 건좀 위험하잖아요. 왜냐면 EEDI를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서 시운전 갔는데, 이거 EEDI를 못 맞추네요? 그러면은 배를 버려야 되니까 그러진 않고요. 설계 단계에서 모형 시험을 합니다. 모형 시험은 원래도 해왔어요. 왜냐면은 배 연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리 모형 시험을 하고 여기에 들어갈 엔진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엔진을 주문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원래 하던 건데, 좀더 정확히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형 시험을 통해서 선박의 속도를 추정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시운전에서 똑같은 조건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배는 시운전을 주로 경화 상태에서 한다 했어요. 경화 상태는 배가 물에 덜 잠긴 상태입니다. 만재 홀수는 이 정도 잠기면은 배에 따라 다른데. 좀 경화 홀수는 덜 잠겨요. 모형 시험은 둘다 합니다. 만재 홀수도 하고 경화 홀수도 해서 경화 홀수에서 실선 속도를 추정을 하죠. 당연히 만재 홀수에서도 추정은 해요. 근데 시운전 배를 만들어 갖고 바다에 띄워서 실제로 밟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재 홀수 위험해서 못 하거든요. 왜냐면 배 화물을 실을 건또 어디서 구해올 거예요. 그다음에 아직 다이 시운전 나가는 맨데 거기다 화물 실었다가 뭐 터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래서 경화 홀수에서 시운전을 주로 하죠. 상황 되면은 만재 홀수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만재 홀수 쪽에 가려고 하겠죠. 아니면 애초에 모형 시험을 그 중간쯤 하거나. 그러니까 적당히 계획을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만재 홀수 시운전 잘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시운전에서 보니까 모형 시험 속도 추정이랑 잘 맞네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모형 시험 잘 했으니까 만재 홀수도 잘 맞겠죠. 만재 홀수에서 추정한 거. 라고 해서 얘를 그냥 믿고 넘어가 줘요. 뭐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배 조종 성능도 그래서 시운전할 때 경화 홀수로 놓고 조종 성능 추정해요. 만재 홀수로 잘 못하니까. 뭐 그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 잘랐다가 그 다음 가겠습니다.